뇌조는 새입니다. 뇌조의 게임은 술집과 사랑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칼레발라의 창조시는 흥미롭습니다. 그 시에서 새가 우리에게 황량한 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러나 칼레발라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비어있고 황량하기 때문이 아니라 칼레발라의 수집된 시와 모든 이야기가 서로 다른 시대에서 왔고 인류의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에네 밍카이넨의 이야기는 저 강을 따라 죽음의 땅즉 마날라로 이어집니다. 이집트에서의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에 쓰여진 쿨레르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햄릿과 비슷합니다. 어쨌든 칼레발라 책은 단순히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별자리의 움직임과 암각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쿨레르보, 루온탈린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도 이웃들과 약간 다릅니다. 핀란드는 유럽적인 나라입니다. 폴란드인들과 바이킹 전통을 가지며 스칸디나비아인입니다. 하지만 핀란드 남성들은 약간 다르지만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핀란드 남성들은 이삼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유래한 유전자입니다. 이는 한국과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유전자와 동일합니다. 이는 6천년 전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이곳 핀란드로 이주한 인류 집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전자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핀란드와 한국은 고대의 돌기시대 문화 연결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핀란드와 동일한 문화유산인 고대 돌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주베키라대학교 정보기술학부에서 정보 시스템과 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자체적으로 무한 차원의 그룹입니다. 나는 라우카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으며 작은 마을은 숲과 호수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도 직장이 있습니다. 요시트 쿨타세니, 소커팔라네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할 것이다. 오이 요시트 쿨타세니, 키싼 포이칸을 주머니 안에 안전하게 넣어두고 보관할 것이다. 저녁에 당신을 달래어 편안하게 잠들 때까지 그래. 이 재료를 사용하여 여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 여기는 핀란드 랠리의 세계 중심지인 무스타 코르피 살론에 있습니다. 보석 상자가 사라지고 나타납니다. 장소의 모든 국적이 가득한 지금,